안녕하세요. 윙 FPV 조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클립 페달과 클립 슈즈가 왔습니다. 운동을 좀 해보려고 구매를 했는데 슈즈가 박스가 없이 왔어요. 너무 싸서 그런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싸지만 보아 시스템으로 해서 간편하게 슈즈를 발에 맞게끔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싼거 치고는 좋아 보입니다. 어떤 걸 구매했는지는 아래 설명란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노 데올의 XT급으로 일단 저렴해서 산 거고요. 원래는 이게 비싸게 팔던 건데 제가 자전거가 10 아니다 아니다 08년도에 MTB를 구매한 자전거라서 MTB XT 종류는 크로스컨트리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마실용으로 이제 산도 타고 도로도 타는 용으로 샀었는데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데올의 XT급이면 저에게는 상급에 속해요. 시마노 그 조종개 중에서. 자, 구성품들이 요렇게 클립 페달에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클릿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평페달 겸용입니다. 일반 신발을 신고도 탈수 있고 클릿 슈즈를 신고도 탈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저렴한 거 치고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 구매했던 내역도 설명란에 링크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릿을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드론 처음 시작할 때 공구가 없어서 마트에 가서 샀었는데 6,000원 주고 샀었어요. 모든 걸 드론을 요걸로 조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공구도 있고 육각렌치계의 그 럭셔리한 브랜드 아껴두고 있어요. 저는 대충 맞춰서 타는데 여러분들은 또 조금 뭔가 조종이 어렵다 그러면 샵에 가서 전문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좋아요. 저는 사이클은 피팅을 받았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센터에 맞추고 그리고 앞에 여기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앞쪽 앞으로 가는 거, 뒤쪽 방향, 센터에 맞춰서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맞춰서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타보고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발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타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할 때는 이렇게 그리스를
가사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나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탄지 너무 오래돼서 잘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파트의 즐길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 차를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시죠. 클릿이 너무 헐거워요. 이거 다시 조정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기 입구에서 한번 조정 좀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이 빠져서 잠깐 걸으면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공구를 안 챙겨왔는데 뭐 다시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구부터 오르막길이고요. 저기 능선까지는 오르막길이거든요. 요번에 실은 클릿슈즈와 페달.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가야 된다. 보니까 골목산 산책로가 정비 중에 있어요. 보시면 이거 땅이 질퍽거리지 않게 바닥재를 다시 깔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타니까 좋긴 좋은데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챔피언 시리즈인데 역시 주인을 잘못 만나서 챔피언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깔려 있네요.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거의 정상이고요. 이제는 능선을 타고 2단지 끝에까지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황룡사까지 한번 오늘 도전을 할 계획인데요. 좋습니다. 여기가 황룡사. 저쪽인데. 금방 와요. 여기 일단 오늘 처음이라서 한번 끌고 내려가서 다시 능선을 타고 오른쪽으로 황룡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내리막길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나갈게요. 이 정도 내리막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1단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쪽 길은.
어, 계단이다. 어, 1단지가 아닌데? 일단 황영사 가려면 아까 전에 그쪽 위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왔으니까 내려갔다가 이게 이쪽으로 해서 내려오면 2단지 쪽으로 넘어갑니다. 어,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황룡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렛츠고. 아니, 조정이 미숙해요.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한번 들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는 것보다 들고 가는 게, 어, 들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산 크로스컨트리 할 때. 아, 그럴 줄 알았어. 갔다가 정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릿이 지금 헐거운데 안 빠졌을 것 같아요. 이거 다리에 힘이 없나? 어, 건너편에 MTB 파크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힘들어요. 어서 여기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는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운동 좀 해야 돼. 지금 보시면 옆에 1단지 쪽으로 넘어왔고요. 1단지에서 지금 황룡사 가는 길, 황룡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 위에 정상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만 안 빠지면 되는데. 아, 이거 울퉁불퉁 발 빠질 텐데. 아, 이거 안 된다. 안 되겠네요. 클립보다는 그냥 등산화 내지는 하이킹 운동화 정도 신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가팔라. 경사도가. 아, 여기도 해발이 붙어요. 해발 83m. 죽을 것 같아. 황룡산. 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 고산병 온 것 같아. 어. 아. 아. 장난이 아닙니다. 아, 만만하게 왔었는데, 어, 너무 힘드네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페달이 너무 헐거웠고 조금 더, 어, 간격을 줄여야 되겠고, 줄이면 오늘 여러 번
넘어졌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자전거하고 같이 넘어가는 게 안전할 수 있으니까. 아, 이 정도는 탈 줄 알았어.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지만 한번 내려갔다가 오늘 길을 완전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망령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 뒤쪽 골막산인데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산책하기 좋고 오늘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기 너무 힘들어. 한번 정복을 하는 날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음에는 달리기를 해야 되나? 황룡사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플릿 페달 시마노 데오레 XT급 XT 8020번 모델을 구매를 한 거거든요.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가성비 좋고 지금 클릭 슈즈도 보자, 15달러 정도였으니까. 오, 황룡사다. 가성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5달러 계산해보면 3만원? 2만원? 2만원대 같아요. 2만원대. 2만원대에 이 정도 클릿 슈즈라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여기로 내려가면 황룡사고요. 바로 왼편에 1단지 끝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시 올라가서 능선 타고 주얼리 고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산책을 하셔도 되고 주얼리 고등학교 쪽으로 오셔도 되고 2단지 중간에 산책로로 올라오셔도 되고 내려가셔도 되고 골막산 아주 산책로가 깔끔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도로. 임도도 아니고 등산로도 아니고 계단. 제 자전거가 약 10km 정도 나가요. 10kg 조금밖에 안 탔는데 10kg도 힘드네요. 아, 다 왔어. 같이 하시는 거 보이시죠? 여긴 또 내리막길이야. 오늘도 보기 좋게 골막산에 당하고 가는 느낌입니다. 평지 나왔어. 타야 돼. 타고 가. 내려먹기. 공짜야, 공짜. 이건 아니야. 돌아가겠습니다. 인사를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지금 바닥에 지금 둥그런 원목을 대서 비오는 날, 미끄러운 날, 뭐 새벽 스키 찬 날 이런 데는 걸어 다니기는 좋은데 자전거 타면 이렇게 통통 튕겨요, 이렇게. 그래서 자전거 타기에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짜야.
공짜는 또 타야죠. 지금 헬멧 안에 다 땀이 그냥 막 비오듯이 흐릅니다. 오 마이 갓. 걸어갈게요. 이렇게 산책을 해도 되지만 자전거를 끌고 오셔서 자전거를 들고 산책을 하시면 배가 되지 않을까. 운동이 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산책로를 정비 중인 것 같습니다. 숨이 차서 집중 좀 할게요. 이 정도는 탈 수 있지 않아? 발이 빠져서 이것도 쉽지 않네. 클릿이 조금만 버텨줘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4분 남았습니다. 등산 타고 한번 가볼게요. 정상까지. 오, 이 맛이지. 이 맛이야. 여기는 참 좋은데 이런 길이 좀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정상. 바로고 많이 쉬었잖아. 다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건 금방인데? 이 정도는 뭐 무섭죠? 이렇게 해서 골막산 오늘 한번 연습삼아 테스트삼아 올라와 봤는데 공구는 항상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공구 챙기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막산 한번 구르고 왔는데요. 일단 페달하고 슈즈, 클릿 슈즈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친 것 같습니다. 공구를 안 챙겨가서 클릿 유격을 조절을 못했었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는 클릿을 좀 조절을 해서 한 네다섯 번 아마 넘어지면 될 것 같아요. 클릿 사용하면 힘을 구동계에 잘 전달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런 모습,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조금 더 도전을 해서 오르막길을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잉 FPV 조이였습니다.